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레세피로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버나드 쇼는 임종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삶의 의지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꺼내야 할 것이나 나는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그러길 바라지도 않는다. 하이드는 자살했는데 그것은 신경통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합리화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극락왕생이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끌고 가서 자연사를 한다. 즉 이것도 나이 95세에 사라져야 할 나의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네네. 버나드 쇼는 자연사하겠다는 거죠. 예, 95세. 예, 멋쟁이 버나드 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95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긴 한숨 쉬다. 예. 길가의 가로수. 예. 학교 가는 길. 예?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가에 이렇게 길 가는 행인, 예. 길 가는 사람들 이렇게 길갓집 골목집 거리집 예. 길거리 길 건너기, 길 건너 쪽.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긴 띄고 한숨 띄고 쉬다. 길가의 가로수. 이때 길가의 가로수 할 때는 길가가 붙어요. 근데 학교 가는 길 가에 이럴 때는 띄어요. 학교 가는 길 띄고 가에 이렇게. 길 가는 행인. 길 가는 사람들, 길갓집 할 때 사이셔도 있어요. 골목집, 그 다음에 거리집 할 때 사이셔도 있어요. 길거리, 길 건너기 한 단어예요. 길 건너 쪽, 길 띄고 건너 쪽, 이렇게. 길 띄고 건너 쪽, 예. 건너 쪽은 붙어요. 쪽은 전미사니까. 예. 자, 한번 지나면 32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네, 송원님의 가을이 있는데요. 자, 교정본입니다. 자, 가지 끝 열려 뛰고 있는 주고픈 마음 사랑, 푸르고 높은 하늘, 서둘러 달려가고픈 열어주는 추억자락 이랬네요. 응?
추억자락, 추억자락, 가지끝, 가지끝, 가지, 가지에, 응? 가지에 열려있는, 가지에 열려있는, 달려있는, 가지에 달려있는, 열려있는, 탐스런 알알들, 알알들이 주고픈 마음사랑, 주고픈 마음사랑 어쩐다고? 닮아서, 어? 닮아서 마음사랑 닮아서, 닮아서, 어? 닮아서 푸른 하늘 이렇게 서둘러 달려가고픈 또 여러가 또 있잖아. 열어주는 추억처럼. 열어주는 추억자락, 추억자락, 서둘러 달려가고픈 추억자락, 달려 추억자락, 추억자락, 서둘러 달려가고픈 추억자락, 추억자락, 그리고 이럴까? 가지에 달려있는 탐스런 알알들이. 3434, 주고픈 마음사랑 닮아서 푸른 하늘. 3434, 서둘러 달려가고픈 추억자락. 추억자락, 그리워. 서둘러 달려가고픈 추억자락, 그리워. 괜찮죠? 예, 네, 괜찮습니다. 자, 가을, 송은, 가지에 달려있는 탐스런 알알들이, 알알들이, 주고픈 마음사랑 닮아서 푸른 하늘. 서둘러 달려가고픈 추억자락, 그리워. 됐죠? 네. 자, 이번에는 누굴까요? 줄리유님 오셨네요? 줄리유님 오셨어요? 자, 줄리유님. 줄리유님, 가을입니다, 가을. 줄리유님, 가을. 가을이요? 자, 교정본입니다, 가을. 가을을 할 때는 여름을 손대지 마세요. 가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계절을 손대지 마시라고. 요거 안 해도, 여름을 손대지 안 해도, 단풍을 새빨갛게 달구려는 대장장이의 도공 때문, 대장장이의 도공 때문, 단풍을 새빨갛게 달구려는 대장장이의 도공 때문, 이렇게. 황금 물결 들판에 무겁게 고개 숙인 나락들. 고개 숙인 나락들. 나락들. 연골도로 기원하는 농부들의 노래 때문, 황금 들판에 무겁게 그냥 고개 숙인 나락들 연골도로 기원하는 농부의 노래 때문 이렇게. 사과를 맛있게 익히려는 과수원 치기지 치기 과수원 치기 과수원 치기 과수의 과수원 치기에 꿈 때문 사과를 맛있게 익히려는 과수원지기의 꿈 때문 이렇게. 새싹에서 실록을 거쳐 녹음에서 단풍과 낙엽이 눈꽃으로 장면을 바꾸고 얘기는 이제 그꿈 때문 뭐 때문 뭐 때문 하다가 갑자기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냥 여기는 안 하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극한 향기, 새들의 노래로 가득 찬 자연의 아름다. 이게 창조주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시인은. 여기는 나중에 다르게 하세요. 예. 여기서 끝나야 될 자리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만 가을입니다. 가을. 나오세요. 가을. 줄리윤. 단풍을 새빨갛게 달구려는 대장장이의 도공댐은 황금 들판에 고개 숙인 나락들 연글도로 기원하는 농부의 노래댐은 사과를 맛있게 익히려는 과선지기의 꿈댐은 이렇게 됐죠? 네. 네. 사계절로 바꿔주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계절이 안 되지. 전부 가을로 집중돼 있구만. 안 되지, 안 되지. 사계절이 안 되는 게, 여기 단풍, 그 다음 황금들판, 사과, 안 돼요. 사계절이 안, 다음에 잘라진 부분은 다른 작품으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네. 줄리엣님, 다음은 사계절에 도전하겠다고. 네네. 줄리님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에 줄리님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가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예. 네. 멋집니다. 줄리님 파이팅! 네. 그 줄리님이 약간 송원님을 닮았어요. 송원님이 1년간 엄청 성실하게 작품 발표했는데 아마 줄리님도 송원님 못지않게 열심히 작품을 발표할 것 같아요. 지금 송원님이 1년 만에 거의 900편 작품을 발표했거든요. 네, 줄리윤님이나 또 에이님이나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은 에이님 작품 없는 것 같은데요. 에이님 작품. 오늘 A님 작품이 안 보여요. A님 작품 안 보입니다. 오늘 A님 작품 보냈나? A님 오늘 작품 보냈어요. 네, 다올님 별풍선 쏴주셨고요. 송원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그루라이스 대표로 와인. Thank you. A님 작품 보내셨어요? 아, 못 썼다고. 오늘 안 보인 것 같았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형국님의 이파가 있는데요. 이파요? 이파. 이파. 네.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이파. 천지에 가득한 초록빛. 세상 열어 널 따란이라니까는 꼭 다란이라고 써. 널 따란 들려 청보리에 피어올라 청보리 이삭 피어올라 청보리 이삭 피어올라 계절의 시나브로가 부사예요. 부사라고 탱탱이 살찌고 시나브로 계절이 탱탱이 살찌고 그냥 시나브로 계절이 탱탱이 살찐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돼지 가로지르는 산들바람에 텃밭 샛노랑 참외꽃. 그냥 참외꽃 해도 돼. 진짜. 텃밭 참외꽃 올망졸망 달리며 올망질망 달려. 올망졸망
얼망졸망 참했고 얼망종망 얼망졸망 도란 도란거리고 도란거리고 파꼬랑 지렁이 파도 타듯 파도 타는 듯 파도 타는 듯 논인다. 하니바람 코끝 간지릴 때면 밥그릇에 소복소복 쌓아올린 이밥 슬그머니 계절의 문턱 넘어오고 이렇게. 그러면 아까 계절을 바꿔야 되겠는데, 계절 시나브로 시나브로 일단 추억으로 해도 추억이 탱탱이 살찐다로 바꾸고 계절을 엮여놨다가 계절의 문턱 넘어오고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 뜨락의 서성이며 햇살 뜨락의 서성이며 은은히 우려낸 차로 마음 적시하지 몸을 적셔 마음 적시니 시심이 가슴속 깊이 파고든다. 이게 파고들단다. 파고든다. 이렇게. 보랏빛 등나무꽃, 주저리 주저리 부드러운 향기 늘어뜨려. 첫사랑 추억. 첫사랑 뭐 어떠니? 첫사랑 살결 만지작거리고 첫사랑 촉수 첫사랑 느낌 만지작거리고 우리가 파고든다 만지작거리고 한껏 부풀어오르다 한다는 부풀어오른 초여름도 한다는 초여름 초가 접두사야 접두사 초여름 오후 상꽁 붙여줘요 상꽁 울음 띠고 소리 메아리로 되돌아오다 붙여주고 산골짜기 붙어줘 마다는 조사니까 붙어주고 그리움 실어 나른다 한껏 부풀어오는 초여름 오후 상꽁 울음 소리 메아리로 되돌아와 산골짜기 너머로 그리움 실어나는다 이렇게 네 입하가 양력 5월 내 생일 때구만 네, 입하가 내 생일 무렵이구나 아니 양력이구나 네 음력이면 내 생일 앞에구만요. 예. 자, 읽어볼게요. 입하합니다. 나오세요. 짠, 나오시오. 입하, 형국. 천지에 가득한 초록빛 세상 열어. 널 따란 들녘 청보리 이삭 피어올라 시나브로 추억이 탱탱이 살찐다. 대지 가로지르는 산들바람에 텃밭 참외꽃 올망졸망 도랑거리고 밖구랑 지렁이 파도 타는 듯 논인다. 하니바람 코끝 간지릴 때면 밥그릇에 소복소복 쌓아올린 이밥 슬그머니 계절의 문턱 넘어오고 따사로운 햇살 뜨락에 서성이며 은은히 우려낸 차로 마음 적시니 시심이 가슴속 깊이 파고든다. 보랏빛 등나무꽃 주저리주저리 보드라운 향기 늘어뜨려 첫사랑 느낌 만지작거리고 한껏 부풀어오른 초여름 오후 상꽝 웃음 울음소리 메아리로 되돌아와 산골짜기 너머로 그리움 치러 나른다. 됐죠?
네, 성원님 첫사랑이 어서 오세요. 다홀님 부변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성원이 입하시시 멋집니다. 첫사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성원님 다홀님 반가워요. 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사랑님 별풍선수 해주셨네요. 땡큐. 프리쿠라이스테 피루와인 땡큐. 김부배님, 네, 줄리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줄리우님 시시 멋져요. 다홀님 형공님 시시 멋지세요. 감상 잘했습니다. A님, 성원님 안녕하세요. 문호님들 안녕하세요. 네, 첫사랑님 멋지네요. 시심작작자. 줄리님, 보배님 반가워요. 네,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노을인데요. 노을이요. 네, 노을. 자, 교정본입니다. 노을입니다. 노을. 자, 허공. 물음표죠. 허공 휘감은 띄고 채. 허공 휘감은 채. 고개. 고개 든다. 고개 든다. 고개 든다, 고개 들다, 고개, 허공이 휘감은 채, 고개 든다. 잉태한, 기쁨에, 잉태한 기쁨, 모습, 잉태한 기쁨, 울림으로, 매력, 울림으로, 한껏, 한껏, 매력, 매력 풀어놓고, 이래, 울림으로, 한껏, 매력 풀어놓고, 잉태한 기쁨, 울림으로 한껏 매력 풀어놓고, 허공, 허공, 휘감은 채, 고개 든다. 이러면 어떨까? 노을인데, 노을. 잉태한 기쁨, 울림으로 한껏 매력 풀어놓고, 매력 풀어놓더니, 예? 매력 풀어놓더니, 허공, 휘감은 채, 고개 든다. 생생한, 사색에 타오르는 우아함지 생생한 사색으로 타오르는 생생한 환희 생생한 환희 사색으로 타오르는 생생한 환희 저 우아한 몸짓으로, 외치는 소리, 스치듯 눈물겹다, 이렇게. 응? 사색으로 타오르는 생생한 환희, 저 우아한 몸짓으로 외치는 소리, 스치듯 눈물겹다. 괜찮죠? 높이 솟아 있는 독백의 날에, 촉촉이 여백 채워 눌러앉더니 눌러앉는다. 아까 허공 썼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솟아있는 독백의 날에 촉촉이 여백 채우고는 눌러앉는다. 이렇게. 아련히 바라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법자 시간의 귀퉁이에 앉아 연인들이 추억 피어올리며 환상의 춤을 춘다. 이제는 나홀로 아련히 빛나는가 이랬는데 아련히 바라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법자,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법자, 아련히 바라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법자, 시간의 귀퉁이에 앉아 연인들의 추억을 올리고 있다. 환상, 환희는 아까 썼으니까, 이거는 환상, 환희는 아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눌러 퍼올리고 있다. 여기에 귀퉁이에 앉아, 눌러 앉는다가 있고, 귀퉁이에, 눌러 앉는다가 있단 말이야. 촉촉이 채우고는, 촉촉이 채우고는 서서히 나른다. 날에 서서히 독백의 날에 서서히
태우고는 요때 이제 내려와야지. 걸터앉았고 여기 눌러앉는다 말고 높이 솟아있는 독백의 날에 촉촉이 여백이 채우고는 나라 내려오고는 나라 내려온다 나라 내려온다 내려와서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노을입니다. 노을 나오세요. 노을 첫사랑 잉태한 기쁨 울림으로 한껏 매력 풀어놓더니 허공 휘감은 채 고개 든다. 사색으로 타오르는 생생한 환희 저 우아한 몸짓으로 외치는 소리 스치듯 눈물 겹다. 높이 솟아있는 독백의 날에 촉촉이 여백 채우고는 날아 내려온다. 아련히 바라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법자 시간의 귀퉁이에 걸터앉아 연인들의 추억을 피어올리고 있다. 됐죠? 줄리님 시시 멋져요. 다올님 현국님 시시 멋지세요. 감상 잘했습니다. A님 송호님 안녕하세요. 문호님들 안녕하세요. 첫사랑님 멋지네요. 시심 짝짝짝. 줄리님 부배님 반가워요. 네 부배님 좋아요. 네, 네 첫사랑님 좋아요. 줄리님 노을 시심 시어 멋져요. 다올님 A님 반가워요. 다올님 노을 아름다워요. 배우입니다. 송호님, 노을 시심이 수평선 넘어가는 네, 햇살을 연상하게 합니다. 멋져요. A님, 반가워요. 네, 첫사랑님, 와, 교정 대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네, 꿈백님의 길고양이와 나요. 물음표는 뭐, 물음표는 뭐요? 시존지, 아니, 이제, 동신지 신지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시로 하죠. 시로 하죠. 자 교정본으로 갑니다. 길고양이 하나요? 길고양이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길고양이 숯불고기 냄새 물씬 풍기는 어느 한 식당 예? 숯검댕이처럼 새까만 양이들 모여든 식당 모여든 어느 식당에 모여든 숯불고기 냄새 물씬을 풍기는 어느 한 식당 모여든 숯검댕이처럼 새까만 양이들 그 다음 모여든 그냥 새까만 해도 되잖아. 모여든 양이들 한 번이라도 고개 끄덕여 주었으면 일어설지도 뭐야 그모를 뜨뜻한 눈빛만 건네주고 어느 뛰고 봄날 어느 봄날 사라졌다 해야 돼. 한 번이라도 고개 끄덕여 줬으면 그모를 뜨뜻한 눈빛만 건네주고. 요것이 먼저 가면 안 되지. 응? 요걸 먼저 해야지. 양이들, 그모를, 뜨뜻한 눈길 한 번만, 한 번, 아, 한 번,
길을 한 번만이라도 건네, 응? 뜨뜻한 눈길 건네주고, 어? 뜨뜻한 눈길, 응? 그 뜨뜻한 눈빛, 뜨뜻한 눈빛 건네주고, 오늘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응? 사라져 버렸다. 선선한 가을이 돌아오니, 아, 요거를 먼저 해야지. 뭐든 양이들, 선선한 가을이 돌아오니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늦은 밤 귀갓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 마주친 검정 물체. 요놈을 먼저 해야 되겠죠? 검정 물체. 검정 물체. 여기다 넣어야 될까? 검정 물체. 검정 물체. 늦은 밤. 아, 귀갓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 마주친 검정 물체. 봄날 소식 끊긴 그가. 요거를 이제 일단 사라져야 되겠지? 일단 이렇게 사라졌는데, 어느 날 다시 만난 거야. 마주쳤으니까. 그러니까, 봄날, 아, 끊긴 그가 코앞에 다가와 두 다리에 바짝 몸 비벼댄다. 이렇게. 어디 다녀왔어? 어디 다녀왔어? 반가운 마음에, 마트에 들어가, 소시지 한줄 사와. 주었다. 점점 주었다. 배고프지? 배고프지? 날 새면 집으로 와. 고기 줄게. 야옹. 고기 줄게. 날 새면 집으로 와. 고기 줄게. 고기 줄게. 집으로 와. 고기 줄게. 꼭 와. 꼭 와. 그랬더니 동그란 얼굴로 야옹만 해댄다. 집으로 와, 고기 줄게. 꼭 와. 동그란 얼굴로 야옹만 해댄다. 나의 왕년을 읽은 듯곧 눈시울이 붉어진다. 쓰디슨 나의 왕년을 읽은 듯곧 눈시울이 붉어진다. 저마다 사연이 있듯 아이듯아이듯그 사이 말 못할 일이 있었나. 간밤새 내린 빗줄기에, 빗줄기, 간밤새 내린 빗줄기에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 간밤새 내린 빗줄기. 간밤새 내린 빗줄기에
예? 아, 있었나? 간밤새 내린 빗줄기에 빈집 탐바라 아래. 옛 이야기들이 펄럭인다. 이렇게. 간밤새 내린 빗줄기에 빈집 담벼락 아래 아, 옛 이야기들이 펄럭인다. 소문 조각들을 주워다 야옹거리며 들려 야옹거리며 들려준다. 이 정도? 야옹거리며 들려준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펄럭이고, 펄럭이면 펄럭인다. 소문 조각들 주워다. 야옹거리며 들려준다. 예, 펄럭이고, 펄럭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뭐야, 동시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뭐야 이거? 장르가 뭐야? 자, 동화도 아니고, 자, 갑니다. 나오쇼? 왜 나오쇼? 길 고양이, 꿈백, 숯불고기 냄새에 물씬 풍기는 온화 식당 모여든 낭이들. 선선한 가을이 돌아오니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뜨뜻한 눈빛 건네주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 늦은 밤 귀갓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 마주친 검정 물체. 봄날 소식 끊긴 그가 코앞에 다가와 두 다리에 바짝 몸 비벼댄다. 어디 다녀왔어? 반가운 마음에 마트 들어가 소시지란가? 소시지 한줄 사와 줬 소진자 사아 소시지 한줄 들어가 사와 주었다. 배고프지? 날 쓰면 집으로 와, 고기 줄게, 꼭 와. 동그란 얼굴로 야옹만 해댄다. 서디 쓴 나의 왕년을 읽은 듯, 곧 눈시울이 붉어진다. 저마다 사연이 있듯, 그 사이 말 못할 일이 있었나? 간밤새 내린 빗줄기에 빈집 담벼락 아래 옛 이야기들이 펄럭이면, 소문 조각 주워다 야옹거리며 들려준다. 됐죠? 네, 아, 이번에는 다올림의 낙엽 시조인가요? 낙엽 시조예요? 아, 시조예요? 네? 아, 다 갔는데 미련한 저희들이 시조인 것 같은데? 배꼽에 최근에 넣기도 몰랐는데 등 뒤에 따가운 눈좀 끓고 시조군요. 자, 시조입니다. 시조. 자, 갑니다. 때늦은 한 끼, 때늦은은 붙여주죠. 때늦은 한 끼, 이렇게. 내내진 한 끼, 그들은 다 뛰고 갔는데, 미련한 저 외톨이, 모두, 그들은이 아니, 모두들 다 갔는데, 네?
미련한 저의 도리. 배꼽이 최근에도 그니끔 몰랐는데 등 뒤의 따가운 눈총 꼬룩꼬룩 보챈다. 재밌는데요? 예. 모두를 다 갔는데 하루가 다 갔는데 모두들보단 하루가 다 갔는데 미련한 저 외톨이 배꼽이 최근에도 배꼽이 최근에도 그 느낌 몰랐는데 그 눈치 못 챘는데 이렇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배꼽이 최근에도 그 눈치 못 챘는데 등 뒤에 따가운 눈총 꼬룩꼬룩 붙인다. 괜찮은데요? 땡겨진 한 끼 다올 하루가 다 갔는데 미련한 저 외톨이 3434 배꼽이 최근에도 그 눈치 못 챘는데 3434 등 뒤에 따가운 눈총 꼬룩꼬룩 붙인다. 3543 됐죠? 자, 자, 우리 A님도 낙엽씨 올려주세요. 낙엽씨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채팅창. 네, 이거 있네. 언덕에서 있네. 언덕에서 있어. 자, 다올님께 있는데요. 예, 있네요. 예, 교정본입니다. 언덕에서. 자, 꼬르륵꼬르륵, 배꼽 튕겨대는 오후, 예, 주름지게 째려본다. 한장 넘기던 눈길, 초침에 붙잡혀, 하들짝 펜을 놓는다. 그제서야, 달라붙은 등가죽의 측은함, 주섬주섬 챙겨 나선다. 도서관을 넣어줘야지. 도서관을 나선다. 이렇게. 여기저기 검색하다. 무작정. 식당문이겠죠? 식당문 박차는데. 이미 포만감에 미소 띄는 눈길 이미 포만감에 미소 띄는 눈길 쓱 밀어내고 안 해도 이미 포만감에 미소 띄는 눈길 이렇게. 즐겨 찾던 하얀 집. 뭐야, 아까 무작정 식당, 도서관 문을 이제 박차고 나갔다고. 그냥 식당 문 박찼다고 하고, 하얀 집 가슴에 이정표 찍는다. 핸들 돌리던 콧노래. 나무 대문집 기대 서더니 이제 이때 들어가네.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 식당문 안 되네. 여기 이때서 들어가구만. 문 박차는데 이렇게 그냥 이미 포만감에 미소 띄는 눈길. 하얀 집 가슴에
하얀 집 가슴에, 응? 하얀 집, 이미 가슴에, 이미 가슴에는 하얀 집 이정표 찍는다. 이런 식으로. 이정표 찍는다. 예. 핸들 돌리던 콧노래. 나무 뒷문치 붙여주고, 길에 서더니 흥얼흥얼 들어선다. 이때 이제 들어섰구만. 구석자리는 늘 나의 지정석. 목마름이 익숙한 듯, 목마름이 익숙한 듯, 유리잔으로 허기 채우고, 뒷산 소량, 치맛자락 위 흩어진 뒷산 소량이 치맛자락 치맛자락 위로 위로 치맛자락 위로 쏟아지면 발라드 옆자리에 앉힌다. 그 시각 그리움 보낸 사연. 가슴 촉촉이 적셔. 꿈 같은 약속 건넨다. 그 시각 그리움이 보낸 사연. 가슴 촉촉이 적셔. 꿈 같은 약속 건넨다. 좀처럼 떠나지 않는 보고픔. 나란히 수저들고서 외로움, 나란히 스쳐들어서 외로움, 좀처럼 떠나지 않는 보고픔, 외로움 누른 채, 보고픔, 외로움, 누른 채. 나란히 수저들고서, 응? 나란히 수저들고서, 나란히 수저들고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 보고픔, 응? 좀처럼 떠나지 않는 보고픔. 좀처럼 떠나지 않는 보고픔, 외로움 누른 채, 나란히 스쳐들고서, 한끼 채운다. 그래서 한끼 달랜다. 이래 되고. 자, 읽어볼게요. 야, 시어의 배치가 좋네요. 예. 아, 시어의 배치 흐름이 좋습니다. 네, 가볼게요. 그 언덕에서 요게 언덕에서가 아닌데, 요게 바로 떼늦은 한 끼인데, 떼늦은 정심 먹다. 떼늦은 정심 식사. 이렇게. 떼늦은 정심 식사.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짠. 떼늦은 정심 식사, 떼늦은 정심 식사,
다올. 꼬르륵꼬르륵 배꼽 튕겨대는 오후. 주름지게 째려본다. 한장 한장 넘기던 눈길 초침에 붙잡혀 화들짝 펜을 놓는다. 그제서야 달라붙은 등가죽의 치근함 주섬주섬 챙겨 도서관을 나선다. 여기저기 검색하다 무작정 문 박차는데 이미 포만감에 미소 띄는 눈길. 이미가 있네. 이미가 있어. 이미 부 박차는데 여기저기 검색하는 무작정 문 박차는데 여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박차는데 여기저기 검색하다 무작정 문 박차는데 이미 가슴에는 하얀 집 이정표 찍는다. 됐죠? 핸들 돌리던 콧노래 나무 뒷문집 길에서더니 흥얼흥얼 들어선다. 구석자리는 늘 나의 지정석. 목마름이 익숙한 듯 유리잔으로 허기 채우고 뒷산 소량이 치맛자락 위로 쏟아지면 발라드 옆자리에 앉힌다. 좋네요. 그 시각 그리움이 보낸 사연 가슴 촉촉이 적셔 꿈같은 약속 건넨다. 좀처럼 떠나지 않는 도고품 외로움 누른 채 나란히 수저들고서 한 끼 달랜다. 오, 좋네요. 네. 자, 어떤 소재든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네, 첫사랑님이 낙엽 시조를 올렸네요. 네, 타월님 도서관이 언덕에 있어요. 네, 교수님 막 보낸 작품이 예쁜 교정으로 태어났다고 감사합니다. 네, 타월님 인화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인화님, 네 물망초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사랑님 인화님 어서 오세요. 네. 아, 물망초님, 별풍선수 하셨네요. Thank you for Christ의 피로와인. Thank you. 비나리님, 안녕하세요. 문호님들, 컴이 문제가 생겨 답이 늦었습니다. 반가워요. 네네. 컴이 문제가 생기면 핸드폰으로 하세요. 네. 송호님, 물망초님, 어서오세요. 물망초님, 첫사랑님, 송호님, 다올님, 반가워요. 첫사랑님, 멋져요. 멋져. 예쁜 시심, 짱짱짱. 네. 다올님, 교수님, 톡에 늦게 한 편 더 보내세요. 죄송합니다. 시간 되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사랑님, 비나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올님, 푸변이 경례입니다요. 네, 다올님, 네,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네, 교수님 핸드폰 댓글 달기 힘들어요. 송호님, 한 끼를 해결하면서도 한 건 건져시는 시심 대단합니다. 네네. 네네. 이제 연습이 많이 돼가지고, 웬만한 소재는 다 소화해내는 우리 팀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네. 뭐든지 소화해냅니다. 네. 말없이 지평선에 솟은 하얀, 그리움. 뭐지? 뭐지? 숨결로 느껴지는 날, 날빛 닮았을까 한 거니, 사막의 풍광인데? 사막의 풍광? 사막. 그냥 사막 하면 되지. 사막. 저 정도. 사막. 우주와 모래 사이. 길 잃은 자리마다. 말없이 수평선에 치솟는 그리움. 치솟는 그리움아, 숨결로 느껴지는 날빛, 숨결로 느껴지는 날빛,
보내다오. 보내다오. 그곳이라도 보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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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보내다오. 은은히 보내다오. 은은히 이렇게. 사막. 사막. 사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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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와 물의 사이 길 잃은 자리마다 삼사삼사 삼사삼사 말없이 지평선에 치솟은 그리움아 말없이 지평선에 치솟은 그리움아 삼사삼사 숨결로 느껴지는 날빛 보내다오 은은히 숨결로 느껴지는 날빛 숨결로 느껴지는 날빛 숨결로 느껴지는 별빛 숨결로 느껴지는 뭣, 숨결로 느껴지는, 요것이 3,6이 돼버리는데, 숨결로 느껴진 날빛, 숨결로, 3,6이 되잖아. 우주와 모래 사이 길 잃은 자리마다, 3,4,3,4. 말없이 지평선에 치솟는 그리움아, 3,4,3,4. 숨결로 보듬는 날빛, 숨결로 보듬는, 숨결로 보듬는 날빛, 별빛, 숨결로 보듬는 별빛, 보내다오. 숨결로 보듬는 날빛, 별빛, 숨결로 보듬는 별빛, 보내다오. 은은히 느끼는 날빛, 느끼는 날빛. 보듬는 숨결로 보듬는 별빛 보내다오 은은히 이렇게 되죠? 자, 사막에서 나오세요. 사막에서 첫사랑 우주와 모래 사이 길 잃은 자리마다 말없이 지평선에 치솟는 그리움아 숨결로 보듬는 별빛 보내다오 은은히 됐죠? 자, 송호님의 비구니 별곡이 있는데요. 자, 8번입니다. 이제 한 편만 더 하면 비구니 별곡이 완성되네요. 자, 이른 아침, 바람 메고 나서는 또 도량이를 또 썼어. 지금 도량의 길이 여러 번 나와요. 이른 아침, 바람 메고 나서는 그냥 뭐 산책길 해. 산책길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 가르침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 가르침 가르침인 양 부처님 가르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예?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이마에 흐르는 땀 억겁의 무게인가 공양의 차가운 바람 여린 여심 아니런가 여린 여심 아니런가 아니런가 하루는 눈물로 하루는 눈물로 하루는 허소로, 허소로. 불조의 부족함, 깊숙이 간직하며, 행여나 노하실까? 접하심, 앞장서다, 앞장서네. 참을린 100번이라도 되뇌이며 걷는다. 참을린 100번이라도 100번, 100번이라도 되뇌이며 걷는다. 개울물에 씻는 마음, 개울물에 씻고,
겨울물에 씻는 마음, 씻은 마음이지. 겨울물에 씻은 마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다시 또 다짐하고, 일어선 발걸음이 바르게, 뭐요? 여기는 오행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오행이야. 사행이 아니고. 겨울물에 씻은 마음 다시 또 다짐하고, 일어선 걸음걸이 바르게, 바르게, 비웃음 견뎌내고 선택한 불자에게. 그렇지? 한 줄을 빼야지. 겨울물에 씻은 마음 다시 또 다짐하고, 비웃음 견뎌내고 선택한 불자에게 마음으로 다스리고, 마음으로 다스리고, 육체로 견디면서, 육신 육체로 견디, 저 높은 부처님 마음 가까이, 가까이, 가고파, 가까이, 가까이, 저 높은 부처님 마음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부처님 마음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허리가 구부러져 하늘을 보지 못해 창백한 노피구니, 창백한 노피구니 텃밭에 마음 준다. 다 여기 걷는다 그랬잖아요. 걷는다. 마음 준다로 해야지. 걷는다. 마음 준다. 한톨의 공양으로도 황토의 공양으로 자비를 베풀고자, 한톨의 공양으로도 황토의 공양으로, 한톨의 공양으로, 공양 한톨로도, 공양, 한톨의 공양으로 자비를 베풀고자, 오늘도 일어서 간다, 오늘도 일어서 간다, 저기 저 극락세계, 이릅니다. 예. 이러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비구니 별곡입니다. 나오세요. 비구니 별곡 여덟 번째 송은. 아침 일찍, 이른 아침 파랑 메고 나서는 산책길, 한걸음 한걸음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마에 흐르는 땀 억겁의 무게인가, 공양의 차가운 바람 여린 여심 아니런가, 불자의 하루는 눈물로 하루는 호소로, 불자의 부족함 깊숙이 간직하며, 행여나 노하실까 초바심 앞장선에, 앞장서고, 행여나 노하실까 초바심 앞장서면, 참을 일 100번이라도 되뇌이며 걷는다. 개울물에 씻은 마음 다시 또 다짐하고, 비웃음 견뎌내고 선택한 불자에게 마음으로 다스리고 육체로 견디면서, 저 높은 부처님 마음 가까이 더 가까이, 허리가 구부러져 하늘을 보지 못해 창백한 노비구니 텃밭에 마음 준다. 한톨의 공양으로 자비를 베풀고자, 오늘도 일어서 간다. 저기 저 극락세계. 됐죠?
네. 성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다올님, 성원님 대단하세요. 비운이 별곡 마무리 단계네요. 꼭 수상하세요. 기도할게요. 네. 물망천이 어려운 시제에 비운이 별곡 가사 문학 대단한 시심입니다. 성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성원님 항상 염려해주는 문우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사 문학 상금이 엄청 큽니다. 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자, 비빔밥 먹을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올림의 길 나선답니다.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시죠? 네, 시.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길 나선다. 길 나선다. 길 나선다. 자, 쟁걸음 잡으려고 가슴 놓고 하는 쟁걸음 잡으려고 가슴 놓고 하는 잔소리, 치맛자락, 치맛자락, 치맛자락이 휘감는다. 이렇게 할까? 파도 소리도 철썩철썩. 파도 소리도 철썩철썩. 옷깃 부여잡더니 주저앉히려 하고. 주저앉히려 하고. 네. 그다음에 저 멀리, 에, 저 멀리, 응? 저 멀리 해변의 갈빛이 오동도를 해야 되는 거. 해변의 갈빛이 향기로 나붓나붓, 마중 나오니 어디론가 소식 타전한다. 연민의 눈빛에는 어린애 떠나 보내는 듯 젖은 목소리, 가늘게 떨고. 설로 들어서는, 기적소리에 노을이, 차창 열고, 차창, 노을이 차창 열고 올라선다. 여태 그 자리 떠나지 못해, 그 자리 떠나지 못해, 그나지 떠나지 못한 채, 떠나지 못해, 그 자리 떠나지 못해, 에? 떠나지 못해, 에, 떠나지 못하고, 여태 소년들은 처음이소, 그리들이 점이서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나우슈 짠짠짠 길 나선다가 아닌데요. 이별이구만, 이별 아니야, 이별? 이별인데?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이별, 다올. 쟁걸음 잡으려고 가슴 놓고 하는 잔소리, 치맛자락에 휘감는다. 파도 소리도 철썩철썩 옷깃 부여잡더니 주저앉히려 하고, 저 멀리 해변의 갈빛이 향기로 나뭇나뭇 마중 나오니 어디론가 소식 타전한다. 연민의 눈빛에는 어린애 떠나 보내는 듯 젖은 목소리 가늘게 떨고, 설로 들어서는 기적소리에 노을이 차창 열고 올라선다. 그 자리 떠나지 못하고 여태 선원들은 처음이소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이별 맞구만.
네. 첫사랑이 성원이 가사 문학 멋져요. 짝짝짝. 성원이 감사합니다. 첫사랑이. 첫사랑이 성원이 지난번 가사 문학 외국에 대한 가사인데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책에서 봤어요. 네. 성원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원님, 리얼시시 멋집니다. 다올님, 제목 막 붙였어요. 지난번 부산에서 올라올 때, 큰언니 잡는데 뿌리치고 왔거든요. 그걸 습작하다가 그냥 두었더라고요. 네. 다올님, 네,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성원님, 자연님 어서오세요. 네, 초사랑이 자연님 어서오세요. 네, 자연님 반가워요. 네, 다올님 자연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자연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호님 역시 자연님이 결석 안 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네 개근하고 있습니다. 비나리님도 자연님하고 비나리님이 개근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줄리우님하고 예인님이 또 오셔가지고 개근해주고 있고요. 네. 이러면 이제 낭만대투 문학 토크도 점점 커집니다. 이제 곧 33명 될 때가 오겠죠. 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만 모셔와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네. 한 명씩만 모셔와 주세요. 33명 될 때까지. A님, 부탁합니다. 졸리은님. 아, 그 문학 뭐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초대해 주세요. 네, 비나리님 초대해 주세요. 자야님 초대해 주세요. 네, 최사랑님 초대해 주세요. 네, 오호사형님 전주아 씨 오셨네요. 네, 전주아 씨 개근해 주세요. 문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전주아 씨 힘내세요. 네, 낮잠 1시간 주무시고 밤에 들어오세요. 문장력 훈련을 합시다. 예, 다올님, 물망초님, 네, 예, 물망초님도 개근해 주시고, 네, 그래서 문장력을 기르 봅시다. 우리가 좀 건강할 때, 예, 우리가 좀더 젊을 때, 예, 문장력을 좀 길러두면 나중에 노후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네, 우리 한명 초대 훈련, 한명 초대 캠페인, 한명 초대 캠페인. 네.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망초님, 다올님, 네, 오사영님, 첫사랑님, 송호님, 자야님, 비나리님, 줄리님, A님. 한명 초대 운동 해서 꼭 우리가 33명 돌파할 때까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첫사랑님 축복합니다. 다올님, 푸비언니가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시잖아요. 네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예, 자기 자신이 예,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올님, 오사행님 어서 오세요. 송호님, 오사행님 어서 오세요. 와, 오사행님 인기네. 오사행님 어서 오세요. 송호님, 아 전주아씨님이세요. 전주아씨님입니다. 숲속의 공주입니다. 닉네임은 숲속의 공주입니다. 숲속의 공주. 네, 자야님, 저 동시집도 냈고요. 네, 동시집 냈습니다. 네, 예, 자야님 반가워요. 다올님, 오호사형님, 안 만난 지도 오래되었네요. 네. 물망초님, 오호사형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호사형님, 반겨주신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러게요. 다올님,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부비 언니가 앞에서 이끌어 주시니까 가능하다는 말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각자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죠? 네. 네. 아, 이번 추석에 한명 초대 운동. 네. 추석에 여러분이 만난 친척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뭐 낙엽 시조인데요. 우와, 즉흥시인가요? 네. 채팅창에 즉흥시를 올렸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독백인데요. 높이 뜬 높이 뜬 저예로 허공에 내걸고서 귀 열고 움직이는 울림의 기품 같이 촉촉이 촉촉이 맴도는 소리 붉은 열정 가득해 높이 뜬 외로움은 내가 썼는데 독수리 할때 내가
내가 독수리란 씻을 때 높이든 외로움 썼어요, 제가. 네. 허공에 내걸고서. 네. 높이든 외로움 내가 썼는데, 어쩔까? 스쳐간, 그치. 높이든 외로움 내가 썼어. 뭐, 다른 거 없어요? 높이든 외로움은 내가 썼기 때문에, 다른 표현 없을까? 다른 표현. 선역의 처외로움. 선역의. 높이선? 높이든 외로움을 내가 썼다니까, 성우님이 높이선 외로움이라고. 노을에, 노을, 선역에, 선역의 처외로움, 허공에 내걸고서, 귀 열고, 움직이는, 귀 열고, 너울대는, 너울대는 울림의 기품같이 기품같이 촉촉이 맴도는 소리 붉은 열정 가득해 가득채 붉은 열정 가득해 괜찮은데요? 예. 독백 예, 독백 나의 독백의 독백 어떤 독백 이 어떤 독백 어떤 독백 선역의 처외로움 허공에 내걸고서 삼사삼사 귀열어 너울대는 울림의 기품같이 삼사삼사 촉촉이 맴도는 소리 붉은 열정 가득해 삼오사삼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자, 음악 나오시고. 네, 이번에는 음악을 들으며 시조예요. 전해준 한 편의 곡, 익숙한 멜로디에 풍경의 아름다움, 마음을 달래주네. 서로의 위로가 되는 주는 선물, 소중해. 음악 아니야, 음악. 전해준 한 편의 곡, 익숙한 멜로디에 풍경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풍경의 아름다움, 마음을 달래주네. 전해준 한 편의 곡. 전해준, 들려준 한 편의 곡, 익숙한 멜로디에 풍경의 아름다운 마음을 달래주네. 서로의 위로가 되어 서로 위로가 되어
서로의 일어가 되어, 되어, 서로의 위로가 되어 다가오는 선물, 서로의 위로가 되어 다가오는 선물, 서로의 위로가 되어 다가오는 리듬 선물, 리듬 선물, 다가오는 리듬 선물, 음악이니까, 음악, 들려준 한 편의 곡, 익숙한 멜로디에 그 멜로디, 익숙한 그 멜로디, 들려준 한 편의 곡, 익숙한 그 멜로디, 풍경의 아름다움, 마음을 달래주네. 서로의 위로가 되어 다가오는 리듬 선물. 괜찮죠? 음악. 자, 음악. 나오세요. 음악. 송은. 들려준 한 편의 곡. 익숙한 그 멜로디. 풍경의 아름다움, 마음을 달래주네. 서로의 위로가 되어 다가오는 리듬 선물. 또 있어요? 함께 가는 길. 자, 함께 가는 길. 네. 요정벌입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천차별 다르지만, 글로서 표현하고 감성을 읽어가며, 시음률 읽어가면서 나누어 간 정다음이랬네요. 함께 가는 게, 함께 가는 게, 각자의 생각들이 천차별 다르지만, 글로서, 표현하고, 감성을 보듬고서, 시음률 엮어가면서 나누는 정다음을 나눈다 이렇게 할까? 정다음을 나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들이 천차별 다르지만 3434 글로서 표현하고 감성을 포듬고서 3434 시음률 엮어가면서 감성을 보듬으며 시음률 엮어가면서 정다음을 나눈다 3544 자 함께 가는 길 송은 각자의 생각들이 천차별 다르지만 3434 글로서 표현하고 감성을 포듬으며 3434 시음률 엮어가면서 정다음을 나눈다 3543 됐죠? 네. 자 됐고요.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네. 자 다 한 것 같아요. 자 첫사랑님의 노을 했고요. 아 그리고 송은님의 비구니 별곡 했고요. 그 다음에 송은님의 가을, 음악,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길 했고요. 그 다음에 꿈백님의 길고양이 했어요. 꿈백님 아까 요거 할때 없었는 것 같은데 자리에. 길고양이, 꿈 고박이백, 숯불고기 냄새, 물씬 풍기는 어느 한 식당, 모여든 낭이들, 선선한 가을이 돌아오니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뜨뜻한 눈빛 건네주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 늦은 밤 귀갓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 마주친 검정 물체. 봄날 소식 끊긴 그가 코앞에 다가와 두 다리에 바짝 몸 피벼댄다. 어? 어디 다녀왔어? 반가운 마음에 마트 들어가 소시지 한 줄 사와 주었다. 아, 배고프지? 날 새면 집으로 와 고기 줄게 꼭 와. 동그란 얼굴로 양만 해댄다.
서디슨 나의 왕년을 읽은 듯 곧 눈시울이 붉어진다. 저마다 사연이 있듯 그 사이 말 못할 일이 있었나. 간밤새 내린 빗줄기에 빈집 담벼락 아래 옛 이야기들이 펄럭이면 소문 조각들 주워다 야옹거리며 들려준다. 네. 자, 아까 없을 때, 네. 아, 군백님의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올림의 때늦은 한 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국님의 이파가 있고요. 이파했고요. 그 다음에 다올림의 때늦은 점심 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님의 사막에서가 있고요. 자, 줄리윤님의 가을을 했고요. 다올림의 이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님의 어떤 독백을 했고요. 네. 자, 다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낸 작품들 뭐야? 다올림의 취소되었다? 취소되었다고 올라왔네요. 자, 다올림의 취소됐다를 지금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댓글창에 인원한 이 시조가 있다고요? 인원한 이 시조가 있다고요? 네네. 자, 물망초님, 댓글창에 있다고요? 유복자가 있다고요? 네, 유복자. 또안한분 있나요? 자, 또안한분 있어요? 자, 안한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자, 유복자가 올라와 있네요. 유복자요? 네, 물망초님의 유복자. 예, 결석을 안 하고, 예, 개근해 주기로 한 물망초님. 네, 뭐,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물망초님이 개근을 해 주시면, 우리 팀도 33명이 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복자. 열정이 불어넣은 한 톨의 그리움 씨. 네, 햇살과 물을 먹은 새싹의 옹알이가. 유복자, 멀리 먼그 나라까지, 멀고 먼그 나라까지. 들리나요, 이미요? 유복자라고? 유복자, 열정이 불어넣은 한 톨의 그리우마, 한 톨의 그리우마, 그리우마. 햇살과 별빛 먹은 새싹의 옹알이요, 옹알이요, 멀고 먼그 나라까지 들리는가, 님이요, 들리는가, 님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열정이 불어넣은 한 톨의 그리우마, 3434, 햇볕과 별빛 먹은 새싹의 옹알이여, 3434, 멀고 먼그 나라까지 들리는가, 이 가슴 해도 되고, 이 가슴, 들리는가, 이 가슴, 이래도 되고, 열정이 불어넣은 한 톨의 그리우마, 햇살과 별빛 먹은 새싹의 옹알이여, 멀고 먼그 나라까지 들리는가, 이 가슴. 괜찮죠? 이 가슴이 들리냐,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거 있고, 또, 방금 누가 올린 것 같은데? 방금 누가 올렸어요? 누가요? 다올림? 다올림 올렸는데? 취소되었다? 취소되었다? 자, 즉흥 시조인가요? 네. 교정본. 시조 같은데요? 그죠? 자, 취소되었다고? 무엇이? 옆에서 보채는데 태풍이 도와준다. 누구든 두려운데 나느냐 기쁘단다. 바람이 발길 무거니 뒤돌아서 웃는다. 태풍 덕에, 이렇게, 태풍 덕에, 옆에서 보채는데,
태풍이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옆에서 보채는데 옆에서 곁에서 보채는데 태풍이 도와준다. 누구는 두려운데 나느냐 기쁘단다. 발길이 바람이 바람이 발길을 묶으니 바람이 발길을 묶으니 뒤돌아서 웃는다. 괜찮은데요? 자, 곁에서 보채는데 태풍이 도와준다. 누구는 두려운데 나느냐 기쁘단다. 바람이 발길을 묶으니 뒤돌아서 웃는다. 됐어요? 덕분에 곁에서 보채는 덕분에 다올 곁에서 보채는데 태풍이 도와준다. 삼사삼사 누구는 두려운데 나느냐 기쁘단다. 삼사삼사 바람이 발길을 묶으니 뒤돌아서 웃는다. 삼오사삼 됐죠? 네. 태풍이 발길 묶으니 이거 태풍이 도와준다 해버렸잖아. 그러면 여기를 할까? 여기를 태풍으로 하고 여기를 바람으로 하고 곁에서 보채는데 바람이 도와준다. 누구는 두려운데 나느냐 기쁘단다. 태풍이 발길 묶으니 뒤돌아서 웃는다. 됐죠? 네. 가자고 보채는데 곁에서 보채는데 가자고 보채는데 바람이 곁에서 괜찮아? 곁에서도 괜찮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덕분에 제목 덕분에 예쁘네요. 자, 그러면 다올림의 덕분에 그리고 물망초림의 유복자까지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자, 교정 안한 작품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1, 네. 있으면 2 올려주세요. 야, 송원님 없다고 하고요. 최사랑님 없다고 하고요. 줄리인님 없다고 하고요. 다올림 없다고 하고요. 비나리님 도망갔어. 비나리님 없는데. A님 듣고 있으면 1좀 올려주세요, 1. 안 올리면 졸고 있다고 내가 판단할 거야. 졸고 있다고. 일을 안 올리잖아. 그러면 졸고 있다고. A님 올려주세요. 자, A님, 없다고. 물망초님 없다고. 다올림 없다고. 졸리님 없다고. 첫사랑님 없다고, 송호님 없다고, 그러면 오사인님 올리면 자야님 없다고, 오사님 안 올려줘서 오사행님 네, 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하면서 자 낭만 대통령 박덕은의 자 여수해양 문학상 수상작 여수해양 레일바이크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작 여수해양 레일바이크 박덕은 노산의 여인처럼 주름진 살가죽의 폐역을 가르고 양수같은 갯내음이 터져나와 새롭게 태어나면 나이든 만성력은 쉴곳 찾아 날아든 갈매기떼에게 무릎을 내어주고 하루를 시작한다. 철마의 무리와는 다른 여린 발굽을 가진 신발들이 탑승장에 놓여 있다. 하늘빛이 맑게 짙은 그늘에 앉아 오래 접힌 편지를 꺼내어 만지작거린다. 무릎을 내주는 것은 새로운 열림을 터주는 일. 저 신발도 비탈로 몰아세우는 뒤안길에서 저릿한 무게 떠받치며 새날을 연다. 문수에 맞는 신발을 신고 피아노 건반처럼 오래된 침묵들로 층층 이룬 철길을 밟자 음표처럼 두두두두 덜거덕거린다. 돌아서는 너의 뒷모습은 저물어 어둡지만 쉽게 눅눅해지지 않아
밤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들푸른 들판처럼 쭉쭉 뻗은 선로가 크르르크르르 말굽 소리를 내며 달린다. 보고 싶다고 말하면 잠든 바닷가에서 빛바랜 걸음들이 깨어나 불쑥 일어선다. 탈선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페달 밟으며 밀착된 바닥을 움직이자 세찬 바람이 그 바닥으로부터 해체되어 터널을 빠져나온다. 밑창에 달라붙은 추억들이 눈뜨고 뒤엉킨 길들이 풀리자 두 줄로 날아난 궤도가 섬과 구름 건너 얼어붙은 빙산을 타고 올라 너에게로 가는 그림 위로 하르르 내 달린다. 됐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잉너님, 에이님, 줄리우님, 자야님, 송호님, 첫사랑님, 비나리님, 그리고 오사행님, 아, 다올님, 물망초님, 꿈백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네. 별풍선 쏴주신 다올님, 송호님, 네. 그리고 첫사랑님, 물망초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있습니다. 네, 물망천이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문호님들 잘 자요. 네, 왜? 다올림 매주 금요일이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네, 자, 첫사랑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운 밤 되세요. 문은님들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네. 다올님, 부배 언니도 힘들죠. 해외에 자주 나가시고요. 저는 방송대 덕분에 해외여행은 좀 줄였어요. 네. 자, 다올님, 교수님 향, 요수향 레일바이크 감상할 수 있어요. 행복해요.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문은님들 내일 태풍 조심하세요. 네. 자, 업 좀 말합니다. 업을 안 하신 분들 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 그리고 꿈백님 교수님 채팅창에 꿈백 글 있다고요? 그래요? 네네. 아, 줄리님 편히 쉬세요. 자아님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올리 교수님 수업 다녀와서 힘들 텐데 어서 쓰세요. 네. 자, 꿈백님이 채팅창에 글이 있다는데요. 어디가 있죠? 네, 항상 안 했으면 어디 있어요? 이거 밑에다 한번 더 내려주세요. 채팅창 안 보이는데요. 글을 제일 밑에다 한번 더 내려주세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 어디가 있지? 안 보이는데요? 못 찾았슈? 밑에다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꿈백님. 아, 이러니까 그러지. 제목을 안 쓰니까 못 알아보지. 제목을 써야지. 일반 댓글과 구별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지. 자, 일반 댓글하고 구별이 되게, 제목을 써주세요, 제목을. 예, 제목을 써주세요. 이름도 없고 제목도 없으니까 댓글인 줄 알죠. 예, 이렇게 쓰면 댓글인 줄 알지. 예, 응? 이렇게 쓰면 댓글인 줄 안다고. 예, 제목을 써주라고, 이렇게. 제목. 그 다음에 원본을 써주고. 그 다음에 꿈백을 써주고 이래야지. 시조인가요? 그래야지. 이렇게 쓰면 댓글 같아 가지고 못 찾아요. 자, 맨발로 뛰어가다 그대 품 닿고 싶다. 닿고 싶다. 빗장 앞 문 앞에서 약속이 어긋났나 가슴속 헐어내면서 추억들을 눕는다. 눕힌다 그래야지. 눕힌다. 추억들을 눕힌다 이렇게 해야지. 예? 자, 맨발로 뛰어가다. 뛰어가서 그대 품
그대 품에 닿고 싶다. 빗장 앞, 거기서 빗장 앞, 거기에서 빗장 앞, 문 앞에서, 빗장 앞, 거기에서, 빗장 앞, 거기에서 약속이 어긋났나, 가슴속 헐어내면서, 추억들을 눕힌다. 추억들을 눕힌다. 그리움이겠구만. 그리움. 꿈백. 교정본. 교정본. 그리움. 꿈백. 맨발로 뛰어가서 님 품에 닿고 싶다. 3434. 빗장 앞 거기에서 약속이 어긋났나. 3434. 가슴속 헐어내면서 추억들을 눕힌다. 3543. 외로움. 외로움. 그리움.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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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이겠죠? 그리움. 자, 됐나요? 네. 자, 이제 다 했죠? 네, 그리움. 네. 그리움 시심 맞나요? 네. 그리움 시심 맞나요? 네. 자, 이제 없죠? 네, 없죠. 성우님 그리움 시심 멋집니다. 다울님 빗장 앞 거기에서 시조 멋져요. 네. 자연님 그리움 예쁜 교정. 네. 그 다음에, 네. 물망초님 그리움 시조 멋져요. 네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이게.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첫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오쇼. 나오쇼. 짠.